안녕하세요, 이분양입니다. 오늘은 요 바스켓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구니 이렇게 손잡이를 달 생각이고요. 그리고 요게 그래서 가방으로도 많이들 만드세요. 요렇게 얘네들 좀 빼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들고 다니는 가방으로도 많이 만드세요. 저는 바구니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좀 낮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인형 같은 거 넣어두려고요. 그리고 모티브 같은 것도 이제 미니어처 모티브 만들 때좀 예쁘게 넣어놓고 장식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바구니, 손잡이 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응용하시면 가방으로 만드셔도 좋아요. 저는 손잡이를 조금 이렇게 크게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똑같은 바구니예요. 그래서 요거는 더 작게 미니어처로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요거 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보시면 엄청 많이 나죠, 실 차이가. 재료는 언제나 준비하는 건 실이죠. 실 저는 이거 예전에 선물 받은 건데 천연 염색을 하신 거고요. 그 콘사라고 하는데 그 일반 뜨개용 실은 아닌 것 같아요. 직조하는 데 쓰는 그런 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바늘은 저는 이번에는 5.0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실이나 돗바늘 준비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은 역시나 늘그렇트 매직링으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일단은 짧은뜨기 6개 하시는 거 기억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무 저기가 그러네요. 총 6코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 2단은 전부 다 늘림하는 거 기억하시죠? 총 12코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 다음 단은 3단. 3단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늘림도 한 번을 해주는 걸 6번에서 총 18코를 만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첫 코에서 늘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쉬고, 늘리고, 쉬고, 늘리고, 쉬고, 늘리고, 쉬고, 늘리고. 그리고 나서 4단. 이번엔 짧은뜨기가 두 개가 되죠. 그리고 늘림은 6개 똑같고요. 총 이번에는 24코가 됩니다. 아, 너무 좁네요. 그리고 저는 짧은뜨기 두 번을 한 다음에 늘림을 해요. 그래서 짧은뜨기 두개 하고 늘리고, 짧은뜨기 두개 하고 늘리고, 짧은뜨기 두개 하고 늘리고. 그 다음은 다시 이 늘림을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닥 사이즈까지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보면 요 정도 직경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사람용으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굵은 실들을 많이 쓰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조금 무늬도 높고 패브릭 양 같은 걸로 굉장히 벌키하게 뜨는 게 유행이긴 한데 뭐 그런 걸 하실 때는 조금 뜨개법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초뜨기를 응용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짧은뜨기, 원형뜨기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늘림을 6번까지 했는데 지금 실 굵기가 달라요. 얘가 더 얇습니다. 그래서 좀더 떠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부분은 늘림이 없이 평단으로 뜨면 되겠죠? 일단 저는 이것보다 제가 먼저 작업을 했던 것보다 한 단을 더 키워서 하니까 한 짧은뜨기 7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셋. 30코죠. 그리고 저는 늘리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3번, 짧은뜨기 3번, 늘리고, 3번의 공식으로 하죠.
그리고 그 다음 6단은 막 삐뚤어지고 난리 났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는 늘림을 3개 하고 나서 늘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4개로 진행을 하죠. 제 기본 기초뜨기는 오른쪽 아이 보시면 요런 부분 다 설명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 모질란 건 이쪽에서 남는 게그 자리를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아이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쭉쭉 진행합니다. 다섯 코, 그리고 늘리고 이거를 반복해서 42코를 만듭니다. 아, 여기로 안 했군요. 그리고 여기서는 늘린 후에 다섯 번의 짧은뜨기를 하고 또 늘리죠. 여기는 특별한 게 없는 단이고요. 그리고 8단은 6개 단이고요. 48코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짧은뜨기를 하나, 둘, 세 개를 하고 늘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늘리고요. 쭉또 6개를 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단더 늘린다 그랬죠. 늘림을 한번더 해서 여기는 54코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짧은뜨기를 6개를 먼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늘리고 다시 짧은뜨기를 6개가 아닌 6개 맞죠? 아니군요. 7개군요.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서 늘리고요. 아, 6개밖에 안 그렸어요. 여기가 좀 좁아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잘못 그릴 뻔했네요. 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슬뜨기 만들듯이 이번에 저는 좀 쉬운 실로 골랐어요. 손이 너무 아파서. 사슬뜨기를 만들듯이 고리를 만들고요. 사슬뜨기 하나를 해줘서 기둥코 세우고요. 아래 고리 우리 사슬뜨기 할 때는 요 밑에를 매듭을 짓잖아요. 매듭 짓지 말고 여기에 바늘을 넣고 꼬투리실 바늘 위로 올리고 X자로 겹친 부분을 손톱으로 잡아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6개의 짧은뜨기를 해줘야겠죠? 똑같이 계속 여기에 요 구멍에 넣을 거예요. 저는 실 크게 길게 늘려서 홀을 크게 만들지 않고 진행한다는 거 기본 영상, 기초 영상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둘, 넷, 네개 했네요. 다섯 개, 여섯 개. 자, 코를 내가 셀때 헷갈리면 바늘 바로 요 코, 바늘에 걸린 코 아래부터 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 말을 했었죠.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빼뜨기를 하지 않고 예쁜 원형뜨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조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마커를 넣어야겠죠? 잠시만요. 마커를. 실마커를 끼우고요. 이렇게 잘못 끼웠네요. 그쵸?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실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보이시죠? 요 거리실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바짝 오른손으로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고정된 게 확인이 되면 요첫 코에 바늘을 넣을 건데 제가 이번에는 실이 편한 실이라 첫 코에 바늘 넣기가 정말 쉬워요. 그냥 넣으면 돼요. 그래서 굵은 실이나 편안한 실을 뜰땐 요런 점이 좋답니다. 혹시라도 실이 잘저 천연마사로 하시는 분들은 바늘을 끼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뒤에서 찔러서 요첫 코를 좀 키워주시고요. 키워준 상태에서 넣으시면 훨씬 편해요. 그리고 바늘 꼬투리실을 숨길 거라서 바늘 등 위로 올리고
세븐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늘림을 6번을 해야 되잖아요. 늘림은 그첫 코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는 게 늘림이죠. 자, 이렇게 늘림을 하면 V자 모양이 보여요. 보이시죠? 요거 실이 정말 잘 보여서 요래서 V 모양으로 그리곤 해요. 여기다 세븐뜨기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요. 제가 이 실을 너무 단단하게 감아서 잘안 나와. 큰일 났네요. 아예 안 나오네요. 아, 됐다. 너무 이게 되게 옛날에 감아서 제가 너무 무식하게 감았네요. 이게 그리고 실이 좀 달라서 뜨개용 실이 아니다 보니까 실빼기 너무 힘든데요. 늘림을 6번 진행해 주세요. 두 번째에도 바늘을 넣고 역시 꼬투리 실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을 하고요. 늘림. 늘림. 그리고 꼬투리 실이 짧아지면 이렇게 뒤쪽으로 보시면 편물 뒤쪽 있죠? 뒤쪽으로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다음 코를 떠주세요. 그러면 저 꼬투리 실이 막 따라와서 다른 데 꼬여갖고 막 끼고 막 이런 게 예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떠주시면 꼬투리 실은 여기 얌전하게 잘 있죠? 보이나요?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떴으면 가위로 이렇게 싹둑 잘라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계속 연이어 올리는 복습의 응용 시리즈는 굉장히 다 같은 패턴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면 짧은뜨기, 원형뜨기에 완전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뭐 아미구름이라던가 이런 거에 도전을 해보셔도 좋은데 아미구름이 같은 경우에는 조립이 좀 힘들어요. 뜨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제가 아미구름이보다는 좀더 간단한 녀석들로 복습을 준비했고요. 자, 저는 3단을 뜰게요. 늘리고 짧은뜨기 하나 하고 늘리고 짧은뜨기 하나 할게요. 자, 늘리고 그 다음은 쉬고 다시 늘리고 쉬고 늘리고 쉬고 비슷한 느낌의 실을 원하신다면 동방의 시타랍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뭐 청송 콘사라든가 뭐 콘사류 같은 거 공작표 콘사 뭐또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콘사류가 느낌이 제일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 실들은 손이 조금 더 아플 것 같아요. 이게 더 실이 손이 안 아프네요. 이게 천연 염색을 하면서 일종의 워싱 단계를 거쳐서 굉장히 실이 좀덜 아파요. 그래도 힘은 많이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늘림이 끝났으면 그 다음 단을 가야 되겠죠. 마커 올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 단 쉬고 쉬고 늘리고 쉬고 쉬고 늘리고 쉬고 쉬고 아 이렇게 마커가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뒤쪽으로 있을 때좀 조심. 아 얘는 아랫끼 따라 들어왔네요. 쉬고 쉬고 늘리고 쉬고 쉬고 늘리고 자 다시 실뭉치와 씨름을 할 시간이었군요. 오 이제 잘 빠져요. 다시 쉬고, 쉬고, 늘리고. 바구니는 다른 뭐 가방이나 모자보다는, 물론 가방도 사람 가방이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형 가방은 그렇게 힘줘서 뜰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인형들은 무거운 물건들을 안 넣어서 다니니까요. 저희는 사람은 가방 속에 뭐몇 개만 넣어도 되게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처짐을 방지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인형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뜨셔도 되고요. 근데 모자는 힘을 많이 줘야 챙이 뻣뻣해서 예뻐요. 모양이 잘 잡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이 바구니도 뭐자저 이번엔 5단 차례죠. 늘리고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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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고. 그러면 늘리고 쉬고 쉬고 쉬고. 바구니도 물건 많이 무거운 거 넣고 형태 고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조금 힘줘서 뜨시는 게더 맞고요. 뭐 패브릭량 같은 걸로 뜨면 그 짧은뜨기 좀 특이하게 배색하는 기법으로 약간 대바늘뜨기 느낌 나게 뜨는 기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실 때는 편물이 알아서 좀더 단단해지는데 지금 저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짧은뜨기만 하는 경우엔 조금 빡빡하게 뜨시는 게 힘이 더 좋죠. 이거 말캉말캉해요. 그래서 얘는 아주 빡빡했었어요. 그래도 일반 천바구니 느낌 정도죠, 뭐. 자, 저는 한번또 늘릴 차례고요. 코가 정말 잘 보이죠? 그래서 짧은뜨기로 이렇게 아미구름이나 이런 인형들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짧은뜨기가 솔직히 제일 힘 조절도 쉽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 나서 바늘이랑 나랑 그러니까 내가 바늘을 제어하는 게더 쉬워졌을 때, 바늘이랑 나랑 친해졌을 때좀더 다른 걸 해주시면 더 예쁘게 진행을 할수 있겠죠. 근데 바늘이랑 안 친해진 상태에서 다른 걸 하려고 하면 좀 힘들기는 해요. 저는 한번 쉬었고요. 두 쉬고 또쉰 다음에 늘리고요. 그다음에 쉬고 쉬고 쉬고. 그러면 마커 뒤로 옮겨주고요. 다시 하나 둘셋 쉬고 늘리고 하나 둘셋네 개. 하나 쉬고 둘 쉬고 셋 쉬고 늘리고요. 다시 하나 쉬고 둘 쉬고 셋 쉬고 넷 쉬고 그리고 늘리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늘리고요. 보시면 제 늘린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늘렸으면 그 다음 단까지 쉬고 그 다음 단에서 또 늘려요. 위에서. 그래서 보시면 늘리고 늘린 자리를 다 지나간 다음에 한번더 쉬고 그 다음 단에서 그 다음 코에서 늘리고. 그래서 이 공식을 계속 진행하다가 제가 이제 안 알려드리는 부분에서 하실 때는 규칙 1은 요 늘림, 아랫단에서의 늘림하고 겹치질 않으면 원형이 예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저처럼 꼭 이렇게 제가 쓰는 공식을 쓰시는 필요는 없고요. 그 늘림이 겹치지 않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규칙을 정해놓은 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늘릴 수 있게 편하게 해놓은 셈이죠. 그래서 이걸 외우고 그냥 맨날 이렇게 똑같이 떠요. 근데 그게 편하긴 한데 꼭제 규칙에 맞춰서 뜨실 필요는 없으니까 본인이 편하신 대로 정해서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둘, 셋, 넷. 그 다음은 늘리고죠. 늘리고 나면 한 코가 남아요. 아까 우리 시작 부분에서는 세 번을 쉬었잖아요. 그래서 모질라는 한 번을 여기서 끝부분에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짝 이렇게 울렁불렁하죠. 이게 제가 너무 지금 빠르게 뜨다 보니까 힘 밸런스가 살짝 안 맞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구멍이 살짝살짝 보이죠? 밑에가. 편안하게 떠서 그래요. 그 다음은 또 마커를 가져오고 이번엔 늘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을 쉬고, 늘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늘리고요. 다섯 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그리고 또 늘려요. 그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빠르게 뜨면 좋긴 좋은데 빠르게 뜨는 사람들의 편물이 예쁘진 않아요. 느린 사람들의 편물이 더 예쁘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빠르게 하면서 기계처럼 완벽한 편물의 느낌을 내주기는 힘들어요, 사람은. 그래서 빠른 사람들은 뜬걸 보면 땀이나 이런 게 확실히 고르지가 않죠. 그거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정말 빨리 뜨시는 분들일수록 좀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성격도 그만큼 아무래도 약간 급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많이 이렇게 구애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땀 모양 하나하나에도 약간 신경을 쓰는 스타일인데, 그렇다고 막 집착하지까진 않는데, 이제 주문받은 물건에만 좀 집착을 하죠. 내 거는 좀 쿨해요. 그렇다고 너무 또 쿨하지도 않은 게, 너무 안 예쁠 때는 풀러요. 다시 뜨죠. 자, 마지막 늘림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너무 빨리 뜨죠? 이렇게 저희가 지금 제 영상이 계속 기초를 가지고 물건들을 이렇게 응용해서 만들어 가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설명이 다른 영상에서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바구니는 특히나 간단하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다시 마커를 올리고 6개짜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죠? 3개 쉬고 늘리고 6개 뜨고 늘리고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나서 늘려요. 저희 강아지 또 열심히 코 골고면서 자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늘려줍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뜨는 게 편집을 못해서 영상을 빨리 좀 찍어보려고 손 마음이 급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짧은뜨기는 이 영상 보시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다 짧은뜨기는 이미 완벽 마스터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원형뜨기 늘림이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 규칙대로 하면 이 밑에랑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거랑 겹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6개 단위잖아요. 그래서 보면 늘린 부분이 다섯에서 끝이 나고 여섯 번째는 쉼 구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제가 쓰는 공식으로 하면 밑에를 보면서 그러니까 세지 않아도 할수 있는데 세는 건 반드시 초보 분들은 반드시 세 주시는 게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저는 초보가 아니지만, 저도 세야 할 때가 많아요. 이건 당연히 세야 하는 거죠, 사실. 세야 할 때가 많은 게 아니라, 안 그러면 틀리니까. 그리고 세고, 약간 정신없이 뜨다 보면 틀리더라고요, 꼭. 그래서 영상 찍을 때도 너무 얘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자,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늘렸죠? 이번에 늘렸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하나, 둘, 세 개가 남았죠? 그럼 딱 떨어지죠? 하나, 둘, 자, 오늘 힘 조절이 좀잘안 돼서. 2번 한 단만 더 뜨면 돼요. 그런데 바닥을 한번 볼까요? 얼추 제가 너무 느슨하게 떠서 얼추 비슷한데 그래도 한단더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실마커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개의 쉼을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나서 늘리죠. 늘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엔 일곱이라고 했죠. 일곱. 그리고 나서 늘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여기서 힘을 뺏었었네요. 구멍이 엄청 큰데요. 자,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늘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늘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늘리고요. 제가 뭐 틀린, 여섯 하고 늘렸나요? 셋, 일곱. 맞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늘리고.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여섯 개 하고 여섯 개만 쉬었기 때문에 하나 모질라는 게 여기서 충족이 되죠. 자, 바닥은 이제 다 떴어요. 바닥을 한번 좀 매만져 주시고요. 좀더 물캉물캉한 편안한 느낌의 바구니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랑뜨기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똑같이 했어요. 저는 이걸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라인을 세우는 걸또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인을 세우는 걸 한번 해볼게요. 옆면이 올라가는 옆면하고 바닥면하고 분리해주는 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랑뜨기라는 기법을 쓸 거예요. 마커는 한번 뺐다가 끼워주시고요. 잘 먹겠죠? 실 바늘 잘 들어가 있는지 앞부분 실이 당겨지는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평소에 짧은뜨기 할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잖아요. 근데 이랑뜨기는 뒷 이랑뜨기랑 앞 이랑뜨기가 있는데 앞 이랑뜨기는 이렇게 앞에 하나만 한 올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하는 거고요. 뒷 이랑뜨기는 이렇게 뒷부분만 한 올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하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는 저는 이 겉면을 더 모양이 예뻐서 이쪽을 선호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앞으로 쓰실 거기 때문에 이랑이 이쪽에 생겨야겠죠. 뒷부분에. 근데 우리는 저는 이쪽 면을 앞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뒷이랑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뒷이랑뜨기로 하나 늘림 없이 평단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하나씩 보시면 여기 라인이 생긴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바닥과 옆면을 분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랑뜨기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꼭 마커를 뺐다 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기존에 알려드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예쁜 원형뜨기를 할때 여기 단이 나선형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랑뜨기도 어긋나요. 그래서 이게 싫은 경우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짧은뜨기를 진행을 하는 게더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바구니 바닥에 뭐이 부분까지 완벽성을 기하진 않는 성향이라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초보들 쪽에 영상을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중요한 이게 마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나중에 배색을 할 때는 좀 그런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배색은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깔끔하게 돼야 더 이쁘잖아요. 배색은 또 근데 이런 이랑뜨기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보이죠? 그리고 요즘에 한창 유행했던 그 모칠라백 같은 경우도 이랑뜨기로 많이들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요렇게 뒤만 거는 거죠. 그리고 이랑뜨기랑 일반 짧은뜨기랑 약간의 게이지 차이가 난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그 이랑뜨기를 하게 되면요. 실을 우리가 한 올만 요렇게 걸잖아요. 그래서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홀 있죠? 이 부분이 더 당겨져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을 줘서 꼼꼼하게 떠주시는 게 이제 짧은뜨기와의 밸런스들을 더 맞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각이 잡힌 좀더 라인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의 바구니가 되겠죠. 근데 저는 저런 바구니는 약간 좀 뭐랄까 내추럴하고 약간 약간 털털한 느낌이 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을 세우지는 않는 편이랍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실 때 나는 조금 더 이렇게 각이 잡힌 그런 느낌이 있는 바구니를 원한다고 하실 땐 이렇게 하시는 게더 좋겠죠. 저는 캐주얼한 느낌의 근데 바구니라는 것 자체가 약간 각 잡히고 좀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라탄 바구니 아닌 다음에는 솔직히 그런 뭐랄까 좀 털털한 느낌이 많이 나니까 바구니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이랑뜨기를 구태여 하지는 않아요. 자, 이제 한 단이 다 끝나가네요. 여기 어긋나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한 단을 끝을 내면 이렇게 어긋나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뒷면 쪽으로 놓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신경 쓰지 않고 마커를 이렇게 땡겨와서 다음 단을 뜨기로 합니다. 빼뜨기 하는 거에 비하면 뭐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죠. 예전에 그 빼뜨기 라인 생겨서 숭한 걸 생각하면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는. 이랑뜨기쯤 조금 어긋난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뜨개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다 초보시잖아요. 초보가 아니고 어느 정도 숙련자가 되시면 제가 이렇게 도안을 적어드릴 필요 없이 혼자서 바구니쯤은 다들 뜨시기 때문에요. 자, 요 정도 떠본 다음에는 여기를 이렇게 이랑뜨기 한 부분을 접어서 여기는 지금 제가 아직 뜨개를 안 했는데 좀 떠주고 나서 접어주세요. 저는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손다림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작품을 좀더 완성도 있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긋나는 부분은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서게 된답니다. 뭐그 일반 짧은뜨기로만 할때 티코스터 같은 거, 컵받침 같은 거 뜨실 때요. 이렇게 가장자리를 한 단이나 두단 세워서 컵받침을 만들어 주셔도 예뻐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런 식으로 컵받침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티코스터, 근데 제가 그걸 동생을 줬거든요. 채마를. 근데 채마가 근래 이제 채절친 준그 납작이 티코스터 있잖아요. 이 녀석. 제가 위에다 뭘막 올려놔서. 요 녀석 보더니 이 평평이가 더 좋다고 자기 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컷 뭐건 간에 안 쓰더라고요, 어차피. 자, 이렇게 평단을 언제까지 뜨냐면 그냥 본인이 원하는 높이까지 뜨시면 돼요. 근데 이제 편물이 커져서
잡기가 좀 힘들죠. 그러면 이렇게 반 접어서 뜨시면 왼손이 좀더 편안하답니다. 그래서 모자 같은 거뜰 때, 사람 거뜰 때는 어우, 이게 편물이 너무 커갖고 뜰때 손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평단을 저는 이렇게 인형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높이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단을 하고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룸박스 옆에다 놓고 블랭킷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모티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넣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도 넣어서 보관하면 더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걸 하나 만들려고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처럼 손이 쉽게 가지는 않아요. 이런 기초적인 짧은 뜨기만 해서 아이템을 만드는 것들이 초보 때는 많이 하는데, 나중에 이제 좀 뜨개를 하다 보면 막상 안 뜨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옷 뜨느라 맨날 짬날 때는 옷 뜨고, 이제 보통은 주문 제작 상품이나 이제 새로운 디자인 수업 준비하고 막 이러느라고 이런 소품에는 시간을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평단을, 아, 이거 너무 좋네요. 실이 손이 안 아프고 이렇게 편하게 뜰수 있으니까 세상 좋은 거 있죠. 영상이 또 40분 가까이 됐네요. 그래서 평란뜨기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다음 단에 이제, 아유, 한 코를 더 떠버렸어요. 평란뜨기를 끝내고 나서 다들 원하는 길이까지 뜨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요 손잡이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